저는 또 하나, 이거는 뭐 검증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근영 씨라면 충분히 이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아, 뭐냐면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투표 이틀 동안 중복투표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은 투표를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엔 투표를 하러 갈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거인 명부가 없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신분증만 내주면 투표용지가 인쇄돼서 나오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중복투표 방지 시스템만 꺼버리면 한 사람한테 10장, 20장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투표소만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하고 옆 동네로 가서 옆 동네에 가서 또 하고 계속 놀러 이렇게 다니면 충분히 이제 중복투표를 할수 있는 거죠. 예. 이틀이나 있으니까 이제 관내 사전투표를 다 하고 두 번째 날은 딴 선거구로 가서 관회를 쭉할수 있는, 아마 그게 만일 맞다면은 뭐 몇만 명만 투입하면은 모든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김현철 점도 장군님 생각해. 말씀은 상당히 이제 검증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제 그렇습니다. 조건을 깔았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판을 보고 또 오근호 그런 후보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이번에는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고심했던 것은 사전투표의 그 4박 5일 동안에 그 집어넣는 부분이 4.15 총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활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근영 씨와 또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고안한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 바로 한 사람이 10장, 20장, 30장 정도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소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소에서는 여러 명이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보여달라 하니까 마스크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처럼 대학생 아들이 대리투표를 당했다. 그런데 딱 거기서 제가 크게 주목했던 분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 측의 해명이거든요. 사진 없는 본인 확인증을 갖고 와서 그 사람에게 표를 발급했다고 그렇게 발언했거든요. 사진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친구들이 이 방법을 널리 썼구나. 그 다음에 오근호 후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사건이 두번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원활하지 않은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권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만들어낸 수법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이다. 제가 이근영 씨라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것 같아요. 도급을 주거나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분이 그거 하면 뭐또 외국인을 쓰면 그냥 깜쪽같이 해놔 할수 있으니까. 어떻든 참그 방법이 이번에 도입된 아주 새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출구조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세상에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 이번에는 MBC나 KBS나 SBS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발표했거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50%만 본 거란 말이죠.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8% 이상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는 8% 정도 이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출구조사가 어떻게 그렇게 뭐 아주 귀신이 고칼로로스로 0. 무슨 8% 이렇게 나오냐? 저 사람들 이번에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좀 확인한 사항들은요. 출구조사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CEO들이 친한 사람들한테 알려준 출구조사, 그 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한8% 정도, 이렇게 승리한 걸로 당일 파악하고 투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방송 3사한테 보내주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현황을 보내준답니다. 나이, 연령대별 투표인수를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방송 3사에서 그 팀들이 보존값을 거기서 만들어서, 보존값을 만들어서 대략적인 사전투표 경향을 파악해서 당일 투표와 합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6% 차이로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통계적인 귀결이라고 봅니다. 저도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정도 박빙이면은 누가 승리한다고 예측할 수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 저것이 바로 이제 0.6%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오히려 0.5%로 이재명 후보 승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 검찰 조사가 출구 조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러면 그게 출구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 기법이니까 그거는 뭐 인정을 해주는데, 예. 예, 그건 인정을 할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출구조사와 보존값을 정확하게 두 개를 합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면 사전에 목표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건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구조사란 것은 당일 투표에서 선거를 마치고 나오면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이해를 하고 네, 있는 생각을 거죠. 하시죠. 그런데 예. 요번에는 조금 그런 뒷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에 흘렸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그런 자료를 준다 하니 그 부분은 믿더라도 0.6% 차이로 승리는 상당히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뭐 이제 제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투표에 몇번 정도 불참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투표에 불참했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이번에 그런 그뭐 투표를 잘 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고른다든지 그런 가보니까 투표가 이미 돼 있더라는 그런 분들이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전투표가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뭐 추측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산당 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가 다른 이유가 비밀 선거가 보장이 되는데 국민들 그런 뭐 입에서 비밀 선거가 아니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그거는 그 수사 당국이 그걸 밝혀줘야지 그걸 그냥 대충 깔아뭉개고 아이 뭐저 공적 기관을 믿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딱한 일이 참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돼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표 당일날 그렇게 이제 아주 근소한 격차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게한그 시청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공 박사님 그 3구 대선하고 4.15 총선에 출구조사가 발표될 당시에 민주당 그런 당사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만 빼가지고 4.15, 그 다음에 3구, 4.15, 3구, 4.15, 3구 이렇게 해서 세 편으로 한번 보내봤는데 예.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그런 격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했는데 3구 대선에서는 0. 몇 프로가 졌는데 박수가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오고. 예.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상하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구나. 뭐냐면 이거는 막판에 가서 뒤집히겠다. 그리고 별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안심위원들, 안심투표 추진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이 와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참관인 활동과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 활동과 그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추천한 그 사람들이 활동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전산 조작이라든가 또는 혼표라든가 또는 잘못된 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 절대로 12시가 넘었다고 끝나고 귀가하는 참관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9일 날 개표 당시에 당사에 계셨던 거죠? 당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사에 그럼... 있었습니다. 당사에 있었고 실제 이제 그 개표 현황시든 상황시든 국회 도서관에 설치를 했거든요. 예. 도서관에는 제가 못 갔기 때문에 당사에서 있으면서 그런 조언을 했죠. 그럼 그때 당사에 계실 때 이제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같이 계셨습니까? 몇 분, 예, 몇 분, 일부 있었습니다. 몇 예. 분 계셨구나. 예, 예. 그분들이 긴급하게 이제 그 사안의 중도성을 보고 다른 예. 사람들은 출구조사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없지만 큰일 났다고 판단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구만요. 그런데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 예상하고는 너무 틀리니까 적어도 8% 또는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뭐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내심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사항을 막 전달하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사항이 거의 후보한테까지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통해 독려하는 예, 예. 감시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거가 내려갔구먼요. 예예 예. 그런 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너무 놀랐다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조사한 거하고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예. 어제 중앙일보 또 그런 기사를 냈더구먼요. 역대 대선 가운데 이렇게 깜깜이 여론조사가 시행됐던 그런 결과하고 실제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 내가 야 이 친구야 그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가 부정선거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만큼 차이가 난 거 아니야. 그렇게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한. 예. 제가 참 이제 그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할 때도 참 실망을 했지만 사전투표일 날 그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조선일보까지 저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어떻게 하냐 바로 당일 날. 기가 차더구먼요. 그냥 가만 그냥 이야기를 할 그런 그게 없으면 그냥 가만이라도 있으면 도는데 그걸 사전투표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도 좀 고마운 것은 침묵하지 않고 조선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보도를 그렇게 해줘서 이번에 참 그래도 예. 고맙다는 말씀을 예, 미운 감정에다가 고마운 감정까지 복합적으로 사실 언론사가 뭐 사실을 보도하는 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가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예. 그 언론사 이런 보도 경향을 보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예, 언론이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사실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있었던 그 노란 투표지 있지 않습니까? 예. 노란 투표지와 예. 정상적인 투표지. 그걸 막 실물을 딱 공개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눈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언론이 지금은 이제 아마 판세를 읽은 것이 아니냐. 이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뭐 추측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잘못이 너무 드러났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유감을 표시할 정도였으니까 아 이제 해도 되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좀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